9월 4일은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고향 사랑의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지난 4일 고향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고향 사랑의 날은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됐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전국의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과 행정안전부, 시군구청장 협의회가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너랑 걸을 고향 걷기 축제를 개최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